이렇게 시민과 공직자가 하나되는 시정을 만들어 나가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런 부탁과 당부를 담아서 제가 큰절로 인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시장 박종기. 오늘 먼저 축하해 주실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아, 정말 꽃다발 증정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장아장 아기가 걸어가서 꽃다발 주는 것도 봤고, 우리 공무원들을 응원하기 위해서 정말 격려 현수막까지 이렇게 등장을 했습니다. 많은 부문에서 우리 시민 여러분들께서 아산시 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한 분이 많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또 우리 공직자들이 또 열심히 해서 시민들의 축하와 우리 공직자들의 축하를 받는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6월 1일 우리 아산시에서는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아마 현상 유지보다는 변화를 선택하신 그런 결과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뜻을 저는 엄중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민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께서 아산의 새로운 변화와 혁신을 주문하셨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러한 변화와 혁신을 어떤 방식으로 시정에 구현하고 시민들을 위해서 일할까 고민을 했습니다. 제가 이번에 인수위원회를 통해서 많은 시민들의 바람을 또 들었고 자문위원들을 통해서 시민들의 요망사항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선거 과정에서 설정했던 많은 공약들과 시민들의 바람, 공직자들의 새로운 창안, 이런 모든 것들을 결합해서 아산 시정 민선 8기의 미래 비전을 그렸습니다. 곧 그 결과는 자문위원회를 통해서 먼저 보고하고 시민들께 민선 8기 아산 시정의 비전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먼저 그 얼개를 말씀드린다면 저는 민선 8기 시정을 이끌어갈 첫 번째 모토로 제 사명이 무엇인가 먼저 생각을 했고,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께 그 사명을 가슴속에 불어넣는 일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아산 시정의 사명, 미션은 시민 모두를 행복하자로 정했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나의 소명이 무엇인가를 깨닫는 게, 또 그런 각오를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공직자들의 소명은 바로 하루 한시도 빼놓지 말고 시민들을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할까 라는 이 소명을 상기시킬 때 새로운 아이디어 나오고 또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불굴의 의지도 생겨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사명인식은 시정 출발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사명을 망각할 때 우린 시민들의 기대를 충족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명을 바탕으로 우리가 구현하고자 하는 미래 비전을 저는 참여자치로 구현되는 행복도시 아산으로 설정했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시민 여러분과 함께 그려나갈 우리의 비전입니다. 공직자들이 시민을 행복하게 해야 되겠다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그려나갈 그 행복도시 아산은 우리 공직자만의 힘으로는 할 수 없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방자치의 본질인 의미인 직접 민주주의의 의미를 되살려서 시민들이 직접 시정에 참여하는 참여자치를 열고자 합니다. 이런 참여자치 방식은 대한민국에서 제일 먼저 만드는 새로운 지방자치의 모델이 될 것입니다.
우리 시정 전반에 참여자치위원회를 만들겠습니다. 시정을 12개 분야로 나누어서 각 분야별로 참여자치위원회를 만들어서 전문가와 활동가 그리고 공직자 그리고 시민이 함께하는 참여자치위원회를 만들 것입니다. 시민들은 누구나 관련 분야에 관심 있는 분들이 응모하셔서 추첨에 의해서 위원으로 선정할 것입니다. 시민 누구나 시정의 주인으로서 시정 정책을 계획하고 집행하고 평가하는 과정에 직접 참여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공무원들은 우리 공무원의 시각뿐만이 아니라 전문가와 활동가의 소중한 식견과 경험을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또 시민 여러분들의 갈망을 또 시민 여러분들의 바람을 시정 정책에 담아 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 시정 정책은 동력을 얻게 됩니다. 힘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시민들의 바람이 충족되는 방향으로 미래 비전에 다가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시민들을 신나게 하는 시정, 아산을 새롭게 하는 시정, 우리 공직자와 시민 여러분들께서 함께 해주셔야 합니다. 저는 섬겨야 될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저는 시장을 시장이라는 용어보다는 36만 시민을 대표하는 대표 시민이다 라는 생각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또 2,500여 명 우리 공직자 아산시 공직자의 대표 공무원이다 라는 생각으로 일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36만 시민을 섬기는 대표 시민이 되겠습니다. 2,500여 공직자를 섬기는 대표 공직자가 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들의 마음을 헤아리고 우리 공직자들의 마음과 지혜를 받들어서 시정을 운영하겠습니다. 저는 대표 공직자로서 일할 것입니다.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은 각각이 시장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의지와 뜻과 정책과 방향을 저를 통해서 구현해 주십시오. 우리 시민 여러분, 참여자치 위원을 통해서 또 평소에 적극적인 시정 참여를 통해서 아산시 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마음껏 제시해 주십시오. 저를 통해서 36만 시민들이 아산을 바꾸고 싶은 그 열망을 대표 시민인 저에게 맡겨주십시오. 이렇게 시민의 뜻을 받들고 우리 공직자들의 뜻을 헤아려서 받들어서 제가 시정을 운영한다면 하나 되는 공직자와 시민이 하나 되는 시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할 때 아산을 새롭게 시민을 신나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 각각의 주인공이 되셔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그 동력, 열망을 대변할 뿐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저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시정을 운영할 것입니다. 혈연, 지연, 학연, 측근 챙기기 하지 않겠습니다. 전임 시장들이 중용했던 인사들 적재적소에 맞춰서 그대로 활용할 것입니다. 시민 여러분들이 천거하는 많은 사람들도 그 천거에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각각의 역량과 자질을 검토해서 필요한 부분에 배치하겠습니다. 그렇게 제가 공정하고 객관적인 인사운영, 시정운영을 하게 될 때 많은 부분에서 장애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욕도 먹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아산시 공직자들이 일을 잘 못해서 시민들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그 욕은, 그 질책은 대표 공무원인 저에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아산시정이
잘하는 일이 있고 신나게 하는 일이 있다면 한 명 한 명 그 일을 담당한 담당자부터 과장, 대장, 국장까지 우리 공직자들을 격려해 주십시오. 모든 정책은 정책 실명제로 운영할 것입니다. 우리 공직자 한 분 한 분이 자신의 정책이 곧 시장의 정책이라는 책임감을 갖고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명기된 책임자들, 실명자들이 격려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에게 시민들이 뜨거운 열망을 불어넣어 주셔야 되고 신선한 아이디어를 불어넣어 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시민과 공직자가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공직자들은 시민의 아들, 딸들이고 사위이고 며느리입니다. 시민 여러분께서 아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공직자들은 우리 시민들을 받드는 진정한 공복이 되어야 합니다. 진정한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선출직만이 책무를 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 공무원들은 다 36만 시민이 뽑아준 선출직입니다. 그게 직접 민주주의의 철학입니다. 민주주의가 태동할 때 그렇게 시민들이 다 직접 뽑았습니다. 모든 행정관, 입법관, 판관을 다 시민들의 추첨에 의해서 직접 뽑았던 것입니다. 우리 공직자들은 현대 민주주의에서 대의제 방식에 따라서 시험제도를 통해서 들어왔지만 여러분들은 실질적으로 시험에 의해서 뽑힌 게 아니라 우리 36만 시민이 한 명 한 명 투표해서 뽑혔다는 선출직이라는 생각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생각을 가질 때 시민을 위해서 일하려는 시민 행복을 위해서 헌신하려는 그런 사명의 자각이 생겨납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으로 일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시민 여러분들께서는 우리 공직자들이 내가 보낸 대표 공직자다, 내가 보낸 공무원이다 라는 생각으로 밀어주시고 성원해 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시민과 공직자가 하나 되는 시정을 만들어 나가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런 부탁과 당부를 담아서 제가 큰절로 인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36만 시민을 섬기고 2,500여 공직자를 섬기겠습니다. 제가 대표 시민, 대표 공무원으로서 분골 쇄신 헌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